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젠제인데 반갑습니다. 호! 자, 지금 제가 이 전 영상에선 제가 그 다른 공략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다른 게 아니라 레벨업 하기가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그 벨테인 미션 크리스탈 3배짜리를 사봤습니다. 이 슈안이 정말 비싸게 팔고 있는데요. 한 개에 지금 무려 30만 골드에 있는 걸 제가 사봤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걸 쓰면 경험치가 3배가 되니까요. 여기 그 미션당 몬스터 한 마리의 경험치 5천 주거든요. 한마디로 이걸 먹는 순간 경험치가 15,000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레벨이 지금 제가 93인데 100까지 올릴 수 있어요. 한번 100까지 한번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션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레벨업을 하려면 두 가지를 추천드리는데 좀 쉬운 거, 좀 이지 모드한 쉬운 걸 원하시면 배수의 진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 이지 모드 쉬운 거 하시면 배수의 진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좀 빨리빨리 레벨업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문을 지키는 자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문을 지키는 자 같은 경우에는 그 문양을 좀 외우셔야 돼요. 문양을 좀 외우셔야 돼가지고 자 한번 저와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갑니다. 자, 3배 경험치 들어왔고요. 문을 지키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하기. 아이돌 드레스 돌밀래. 아, 자꾸 지금 자꾸 놀리네. 자, 일단은 먼저 처음엔 게이트 앞에 시작합니다. 게이트 앞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경험치 보세요. 경험치가 한 마리에 지금 14,850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주고 있죠. 야, 동쪽 훈련. 자, 동쪽 훈련장 알죠? 자, 빨간색 동쪽일 겁니다. 아마 빨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양을 외워주셔야 돼요. 문양 말고 색깔로 외우시면 편합니다. 저처럼 뭐 빨간색 동쪽, 뭐 파란색 뭐 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자, 서쪽 훈련장. 서쪽 훈련장은 어디냐? 자, 서쪽 훈련장 검은색. 파란색이었습니다. 아니, 검은색이었나? 미안합니다. 자, 경험치가 지금 15,000씩 쭉쭉 오르고 있어요. 제가 체인 스위핑 할 때마다 거의 포인트가 한 10포인트씩 오르고 있죠. 회의장. 회의장은 검은색입니다. 오른쪽에는 검은색 문양으로 하시면 돼요. 자, 색깔 보고 외우셔야 편합니다. 여러분 색깔 보고 원하셔야지. 자, 여기도 한번 돌고요. 서쪽 훈련장. 서쪽 훈련장은 빨간색이었죠. 아니, 빨간색이 아니고 자 파괴 검은색이었습니다. 네, 검은색이네요. 자, 자, 리한범미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원탁 회의장은 검은색이에요. 아, 검은색이다. 원탁 회의장은 네, 검은색입니다. 여러분 검은색 여쪽입니다. 자, 이렇게 문양별로 외우셔가지고 하시면은 경험치가 쭉쭉 올라와서 벌써 제 레벨업이 1업 했죠. 자, 한번 제가 스위핑 할 때마다 4% 5%씩 올라가고 있어요. 게이트가 공격되는데 게이트는 파란색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와우서 많이 베꼈네. 와우도 이런 퀘스트가 있나요? 제가 와우는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도르카 부족. 이럴 때 컨버전 한번 써보는 거죠. 세 개밖에 안 올라? 세상에. 아직 F랭이라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 이 여기는요 그렇게 어려울 곳이 없습니다. 빨간색입니다. 동쪽은 빨간색이에요. 자, 이 미션에 어려울 게 없는 게요, 여러분들이 그 저 디바인 링크만 달아놓으시면요 몬스터들이 우리 그 펫을 공격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를 공격할 만한 유닛이 그렇게 없습니다. 다들 뭐 견습기사라든가 저쪽으로 다 유인인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돌 필요가 없습니다. 파란색 게이트입니다. 경험치가 아주 정말 쭉쭉 오르네요. 로로하 로로로하. 채팅방에 지금 또 난리 났고요. 에너지가 없네요. 괜찮습니다. 마나 실드 한번 채워주고요. 자, 동쪽 훈련장. 빨간색이 동쪽 훈련장입니다. 알아두세요.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외우실 때까지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반복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숙달 반복. 수능 때 많이 했죠. 이 스킬 퀘스트 안 깨도 돈 주고 살 수 있죠. 네. 돈 주고 살 수 있나? 아, 그렇죠. 그 뭐 아닌가? 저도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럴 수가. 야, 진짜 이건 아, 다행이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자, 아발렌 게이트 중앙에. 자, 보시면요. 가끔 중앙에 적들이 나타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가운데 가서
잡아주도록 합시다. 자, 가운데 있는 놈은 좀 셀 수도 있으니까 파이너이트 쓰시면 편하고요. 어, 좋아. 자, 거대 멧돼지는 좀 세니까요. 조심해서 배쉬를 통해서 좀 잡아주도록 합시다. 몸빵도 좀 세거든요. 벌써 95가 됐네요. 자, 게이트 공격당하고 있다. 게이트가 어느 게이트죠? 자, 파란색 파괴. 파란색 게이트. 파란색 게이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전화 족들이 몰려옵니다. 자, 이선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라모님은 오늘 오전부터 방송하셔가지고 피곤하셔가지고 아마 종료하셨을걸요? 자, 동쪽 훈련. 자, 내 펫 어디갔냐? 아, 이런 펫 진짜 노슬모. 어? 자, 동쪽은 어디냐? 빨간색이 동쪽입니다. 아마 문양이 좀 희미해서 색깔로 외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 애들도 느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도는 데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서쪽 훈련자. 야, 펫들도 굉장히 빠르게 레벨업하고 있죠. 서쪽은 어디였죠? 자, 검은색 서쪽. 검은색이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는 게 검은색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검은색 문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탁 문양으로 가는 게 있는데 하나는 회의장, 하나는 서쪽. 근데 해골 문양이 있는 게 해골 문양이 있는 검은색이 그 저 회의장으로 갑니다. 동쪽이죠. 빨간색. 자, 이렇게 문양을 외우시면요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면서 레벨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벌써 지금 뭐 경험치가 한 마리에 15,000씩 하는데 여기 10마리 잡으면 10만이죠. 그렇죠. 다섯 바퀴 돌면 새도 위자드 하드. 은크세 벙어랑 똑같아요. 어디였지 근데? 못 봤어. 파란색이었나? 예, 아니구나. 어디였지? 자, 어디였죠? 서쪽이네요. 검은색 서쪽. 이거는 원탁 회의 가고 한번 갈아타야 돼. 한번 환승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빼시. 라머랑 컬라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저야 감사하죠. 근데 뭐 라머님이랑 친구분이세요, 뭐? 뭐 실친이신가? 저야 뭐 좋죠. 근데 일단 저도 계속 자주 놀라고 있으니까 서쪽. 어딨지? 서쪽. 검은색 서쪽. 아, 동쪽이었네. 빨간색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빨간색으로 갑니다. 한번 환승합시다. 빨간색으로 환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펜무룩. 자, 게이트. 파란색 게이트죠. 파란색 게이트. 아, 좋아요. 레벨업이 쭉쭉 올라오고. 도르카. 부족한 도르카 컨버전. 근데 왜 이렇게 저 풀타임이 기냐? 좋아요. 자, 동쪽 훈련장이 공격당한다. 동쪽. 빨간색 동쪽입니다. 레벨 100까지 쭉쭉 올립니다, 지금. 자, 96 됐어요, 벌써. 빠릅니다. 자, LC가 에너지가 좀 없기 때문에 빨리 와줘야 돼요, 보니까. 여기는 그리고 무제한이라서 무한입니다, 무한. 한마디로 30분 되기 전에만 나가면 돼요. 아, 또 못 봤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아, 게이트인가? 아니네. 어디였지? 원탁인가? 아, 어디였어? 동쪽 서쪽. 여기구나. 다 잡았네. 아이고 아파라. 자, 원탁 회의장은 검은색 해골입니다. 보이시죠? 자, 제가 들어온 지 제가 7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레벨이 94에서 지금 96이 넘었습니다. 어디서 다음은 회의장이에요. 검은색 회의장. 한번 환승해야 돼요. 검은색 해골입니다. 이겁니다. 이쪽으로 가야죠. 회의장으로 갈 수 있죠. 는 회의장이 아니었네요. 어디지 그러면은? 동쪽이네요. 빨간색으로 확인해 주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내가 적군들이 어딘지 모른다 싶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였는데? 섰죠. 어디지? 어디야? 니가 어디니? 게이트니? 아무도 없는데? 아, 가운데 나왔구나. 미안. 자, 가운데 나온 거 제가 못 봤습니다. 자, 만약에 적군들이 어디 나왔는지 못 봤다 그러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잡아주세요. 잡고 어떻게 하느냐?
자, 어디 나왔는지 모른다 싶으면은 몬스터가 뜨는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저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돼요. 동쪽이죠. 동쪽 어디라고 했죠? 빨간색이라고 했습니다. 빨간색 동쪽이죠. 그렇죠.는 내가 방위를 헷갈렸나 보다. 서쪽이었나 보다. 미안하다 야. 자, 방위를 헷갈렸나 보네요. 지도 보시면서 헷갈리지 말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앙. 자, 동쪽이죠. 동쪽도 어디죠?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레벨업도 꽤나 빠르게 오르고 있네요. 자, 한 번 할 때마다 76, 뭐 85%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특히나 60에서 레벨 100 구간은 그렇게 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물론 뭐 무도라든가 무도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좀 더 빠르게 올릴 수 있긴 있어요. 다만 이런 곳은 초보자들이 돌기도 괜찮은 곳 같습니다. 아이고, 맞아주고. 몬스터들 대체로 그렇게 세진 않아가지고, 몸빵이 세진 않아가지고. 자, 검은색 해골. 그렇죠. 레벨업이 쭉쭉 되고 있어요. 게이트 파란색. 어차피 여러분들도 하다보시면요 그렇게 뭐 문양 외우기가 어렵진 않을겁니다. 체인으로 돌기가 굉장히 편해요. 애들이 뭉쳐있다 보니까. 자, 원탁 회의장. 검은색 해골. 어차피 몇 번 돌아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게이트. 자, 이제 1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레벨업이 이렇게 쭉쭉 되고 있고요. 하이, 하이, 나와라. 투어링 부스트가 됐다고 하네요. 그렇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도르카 커머도 한번 되는 거니까. 잘한다, 아이리스. 동쪽. 빨간색. 오케이. 아이고, 아프다. 게이트 공격당한다. 내 패드 어딨어? 죽었니 또? 이런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0과 1로 이루어진 수학적 함수 같으니라고. 펫한테 애정을 더 받자. 어차피 0과 1로 이루어진 숫자일 뿐이죠. 오케이, 레벨업 했고요. 자, 98입니다. 동쪽 훈련장으로 갑니다. 빨간색 동쪽. 중앙 의자에 앉을 수 있나요? 중앙에 의자가 있었나요? 아, 방금 제 원탁이요. 원탁은 제 기억에 앉을 수 있나? 제가 볼게요. 한번 회의장 가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번 볼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발렌 게이트 중앙에 강한 적들이 나타났다. 아, 그리고 이 중앙에 나타난 이 적들 중에서 저 곰 있죠? 저 거대한 이 곰. 저 녀석을 잡을 때마다 이 아발론 페이지를 주는데 그게 굉장히 나오기 힘들어서 굉장히 돈벌이가 짭짤한 거라고 하네요. 이러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안 나오죠. 자, 아이고, 크리티컬. 서쪽 훈련장. 서쪽 훈련장은 어디죠? 서쪽이 서쪽이 검은색이었죠. 검은색 해골 없는 거 이거죠. 자, 에너지 이제 저는 걱정이 없는데 이제 견습기사들이 에너지가 별로 없어가지고 슬슬 돌고 끝내야겠어요. 자, 원탁 회의장 가보겠습니다. 조심해야 돼. 에너지 잘 봐야 돼요. 원탁 회의장. 자, 원탁 회의장 검은색 해골이었죠. 오케이. 여기 앉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죠?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한번. 자, 앉을 수가 못 앉네요. 앉을 수가 없네요. 자, 검은색 게이트, 파란색 게이트. 0과 1의 세계. 뭐야? 무슨 가사야? 노래 가사야? 원탁 회의장. 검은색 해골. 오케이, 99. 아우, 여러분 들어온 지 지금 14분 됐는데 레벨업이 쭉쭉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한데요, 이거? 굉장한데? 서쪽 훈련구역. 서쪽이 여쪽이었죠.
자. 아, 견습기사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 우리 GS님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견습기사 애들이 죽어도 미션 실패가 안 된다고 하니까 걱정 마시고 신나게 싸워주도록 하세요. 다만 30분 지나면 이제 나가야겠지 아무래도. 물론 30분 지나면 그냥 꺼지는 게 다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게이트가 공격당한다. 아발론 게이트로 갑시다. 파괴. 자, 도르카 컨버전 한번 써보고요. 와우. 자, 이번 레벨 1만 더 올리면 이제 저는 레벨 100이 됩니다. 레벨 100이 된 순간 이 벨테임 위시에서는 더 이상 경험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벨테임 미션도 경험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로젠님 무슨 서버세요? 아, 서버 질문이 또 들어왔군요. 잠시만요. 제가 좀다가 깨고 하겠습니다. 일단 얘부터 깨야 돼. 어? 자, 서쪽 훈련 이제 99가 돼갑니다. 자, 서쪽이니까 검은색. 하잇. 자, 견습기사가 죽고 30분 완료되면 미션 실패라 뜨지만 견습기사 모두 살아있으면은 클리어라고 뜹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런 차원이야? 근데 보상이 따로 있는 거 아니죠? 따로 보상이 있는 거 아니지? 자, 원탁 회의장 검은색입니다. 어, 출입금지. 자, 15분을 버텼다 해서 전원까지 주네요. 아이고, 카운터 아프다. 어? 아발론 게이트 중앙에 강력한 적들이 나타났다. 가서 또 잡아주도록 하고요. 곰 잡으면은 페이지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안 나오네요. 근데 저게 그 페이지가 정말 안 나온다고 하네요. 자, 게이트가 공격당하고 있다. 게이트 어디였죠? 파란색 게이트였죠. 자, 패드리퍼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레벨 100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레벨이 지금 100이 됐습니다. 이 100이 된 순간부터는요, 제 경험치를 더 이상 여기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경험치가 0이 되고 있죠. 아무리 제가 애들을 잡아도 경험치가 0입니다. 즉, 여기까지가 벨테인 위치에 딱 돌기 좋은 구간이죠. 자, 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나가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자,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제가 딱 녹화한 지 17분 됐는데 17분 만에 지금 레벨이 94에서 이제 100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레벨 올렸는데 일단 감상평은요, 제가 일단 지금 방금 제 크리스탈을 써서 했잖아요. 30만원짜리 30만원짜리를 쓰고 했는데 글쎄요, 경험치가 빠르게 올라가긴 해요. 빠르게 올라가긴 하고 쭉쭉 하면 쭉쭉 올라갈 것 같긴 한데 30만원이 조금 아깝긴 한데 아마 조금 더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크리스탈을 먹고 나서 던전을 돌면은 좀 더 효용성 있지 않을까. 다만 레벨 100까지거는 그냥 딱 레벨 60에서 100까지 올리기 딱 좋은 던전입니다. 근데 30만짜리 쓰기는 살짝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 1.5배짜리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보물상자하고 돈하고 먹으려면은 섀도우 위자드를 도시는 거에 더 낫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그 페이지가 나오니까 그거 먹었다 하면 방금 곰 잡아가 그 페이지 먹었다 하면 대박이니까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번 제가 문 지키는 문? 지키는 자? 그 문 미션 한번 벨테이 미션 깨본 소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